여러분들께 이름 없이 빚도 없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립니다. 이 책은 가난하고 어렵고 무척 캄캄하던 시절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감동과 교훈 그리고 삶의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여러분들 시사 주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매일경제 좋은 글을 쓰시는 보니까 삶에 매듭이 있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고 공상과 생각이 다르니까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매듭을 잘 짓는 능력이 참 필요하죠.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저는 처음 대하는 분인데 실학파의 거두였던 박지원하고 이런 같이 살았던 시대에 이용휴라는 분이 계시네요. 조선 후기 최고 문장가로 꼽히는 사람인데 이분이 쓰신 글에 당일헌기라는 그런 글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게 이제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제대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내용을 담은 글인 것 같은데 우리 중엔 박디 밝은 이 하루를 거저버리는 소일로 여기는 사람이 있고 헛된 날로 보내는 공일로 만드는 사람이 있고 하늘의 도를 쫓으며 온전한 오늘로 바꾸는 당일로 바꾸는 사람이 있다. 이런 내용을 이제 해설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이 이용휴란 분이 어떤 분인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용휴란 분이 여기 보니까 여기가 1708년부터 1782년 18세기 후반에 연암 박지원의 쌍벽을 이룬 문단의 거목이었네요. 원문을 그냥 읽어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당일이 있음을 모르는 데서 세도가 그릇되었다. 본인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를 모르니까 세상이 다 그르치게 된다는 거죠.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면 오로지 당일이 있을 뿐이다. 이미 지난 시간은 다시 회복할 방법이 없고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은 아무리 3만 6천 일이 연이어 다가온다 하더라도 그날은 그날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다음 날일까지 손쓸 여력이 없다. 참으로 이상하게도 저 한갈한이란 글자는 경서에도 실려있지 않고 성인도 말씀하지 않으셨건만 그 핑계를 대고 사람들은 세월을 허비한다. 이로 말미암아 우주사회에는 제 분수대로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 또 이렇다. 하늘 스스로가 한가롭지 않아서 늘 운행하고 있거늘 사람이 어떻게 한가하게 여유를 즐길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당일에 행할 일이 사람마다 똑같지가 않다. 착한 사람은 착한 일을 착하지 않은 사람은 착하지 않은 일을 행한다. 따라서 흉하건 제때이건 아니건 간에 하루는 시간을 쓰는 사람이 하게 달려있고 하루가 쌓여 열흘이 되고 한 달이 쌓여 한 계절이 되고 그리고 한 해가 된다. 한 인간을 만드는 일에서도 하루하루 행동을 닦는 뒤에야 크게 바뀐 사람의 이르기를 바랄 수가 있다. 지금 신군을 수행하고자 하는데 그 공부는 오직 당일에 달려있다. 그러나 내일은 말하지 말라. 모름지기 눈앞에 환하게 빛나는 이 하루를 공일로 만들지 말고 당일로 만들라. 이런 내용이 있는데 예. 좋은 문장 같은데 슥슥슥 스쳐갔기 때문에 여러분 그 내용을 한 분이 해설을 참 잘 해놨네요. 이게 아마 돌베개에서 나온 글을 읽으신 모양인데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현재와 오늘뿐이고 지금의 내가 하는 일이 쌓여 미래의 내가 되는 것이니 더 좋은 사람이 되기에 끊임없이 예, 오늘을 잘 만들어가야 된다. 오늘을 불행하면서 내일의 행복을 말할 수 없으니 행복을 유예하지 않아야 되고 매일매일 새롭게 어제와 다른 내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열정이 필요하다. 그런 하루하루가 모여서 인생이 되면 말할 것도 없다. 이렇게 글을 쓰셨네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세상의 모든 여러분들 일들이 찰나에서 출발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 그래서 이제 오늘
뭐 여러 가지 그런 주제 중에서 이 지금 말씀드렸던 예, 이용휴 예, 당일헌기 세상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생각하는 것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하루하루를 잘 만들어 가야겠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네요. 자 여러분 오늘 이제 2부 진행하기 전에 간단한 여러분 광고 하나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2부 의료사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 새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 이 좌파적 사고 유난히 한국 사회에 왜 이렇게 좌파적 사고에 무장된 사람들이 많은가 좌파적 사고의 그런 허실을 분석한 책이 이 좌파적 사고 왜 열광하는가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좌파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은 크게 아 그래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예, 울러다니면서 저렇게 행동하고 있구나 도움이 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늘 제가 소개하는 것처럼 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는 이제 미국 선교사들이 이 땅에 남긴 젊은 선교사들이죠. 예, 기록을 정리한 그런 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남서부의 대표적인 그런 주인 애리조나 답사기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